안녕하세요. 당신의 뷰티 테라피스트 오초입니다. 초콜릿 복근이나 탄탄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운동 전이나 끝난 후에 피부 관리는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운동 후에 피부가 망가지거든요. 열심히 땀 흘린 남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피부 지키는 방법 알아볼까요?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운동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안이죠? 이것저것 귀찮다는 분들께 제가 아주 간편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안도 하고 촉촉한 피부도 만들어주는 일석이조의 아이템 클렌징 티슈를 추천할게요. 한 장을 뽑아서 얼굴 구석구석을 닦아주면 끝! 정말 간편하죠? 요즘은 선선해져서 야외에서 운동하기도 좋잖아요. 밖에서 운동하기 전에는 선크림 바르는 거 아시죠? 레포츠에 적합한 선크림 바르시고요. 땀이나 바람 등으로 지워지니까 자주 덧발라주시고 달아오른 피부를 식혀주는 선크림도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물과 수건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운동하셔야 해요.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15분에서 20분마다 물 반컵 정도 마시는 것이 땀으로 인한 피부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물을 마셔야만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으로 땀을 닦잖아요. 근데 이 행동이 정말 피부에는 최악이에요. 운동기구를 만진 손으로 땀을 닦으면 손에 묻은 세균이나 더러움을 얼굴에 바르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손이 아니라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세요. 운동 끝나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샤워죠? 샤워 후에는 꼭 스킨과 로션을 발라주셔야 해요. 그래도 귀찮은 게 싫다는 남자분들께 올인원 제품을 추천할게요. 적당량을 손바닥에 덜어서 얼굴과 목까지 펴바르면 되고요. 이거 하나로 스킨과 로션을 한 번에 바를 수 있으니까 간편하게 쓸 수 있겠죠? 운동하기 전에도 하면서도 끝난 후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피부가 망가지는 점 잊지 마시고요. 운동으로 몸 건강 챙기듯이 오늘 알려드린 피부 관리법으로 피부 건강도 챙겨주세요. 피부 미남이 되고 싶은 여러분, 당신의 뷰티 테라피스트 저 오초이에게 오세요. XTM